네. 와. 여기 어디죠? 여기 상영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여기 뭐 취업 관련된 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네, 알아보러. 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복합문화공간 청년 스테이션. 오세요. 청년 스테이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시흥 청년들을 위한 공간 시흥 청년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청년 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박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간단하게 저희 청년 스테이션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코리빙랩이라는 공간이에요. 저희 청년 스테이션의 메인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조성할 때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아마 이렇게 예쁜 청년 공간을 가진 곳은 저희 시흥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 청년 스테이션 주체에 대한 홍보를 이제 홍보물을 게시했고 그 뒤쪽에는 청년 정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이런 식으로 청년 정책, 주간 정책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놔서 청년분들이 저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게끔 되게 최적화된 곳이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국가들, 국기들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시흥이 굉장히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그 나라의 이름과 그리고 그 나라의 글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스테이션 매니저 정진혁입니다. 저희 청년 스테이션에서는 VR 면접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 스테이션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떨리고요. 진짜 딱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딱 두 분 앉아 계셔가지고 정말 제가 취업하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청년 스테이션 이제 블로그에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년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댓글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기획 가능한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하는데 청년 스테이션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 대표번호가 070 저기 7788에 저기 써져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넘기신다거나 문자를 발송했을 때 그 문자가 스팸 차단 070 스팸 차단이 되도록 해서 저희가 뭐 홍보 안내라던가 프로그램 안내 같은 게 나갈 때 못 받았다라고 연락이 나중에 따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번호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청년 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청년 스테이션을 검색해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일단 커리큘럼부터 저희 청년 매니저분들이 짜다 보니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듣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을 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프로그램들이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다 청년이다 보니 본인들끼리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더 쌓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눈 조금 낮추면은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는데 경력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경력을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태되지 않고 뭐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경험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좀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성적과 스펙 쌓기 목표와 같은 그 경력을 쌓는 것에 매우 바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합니다. 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너무 많은 텍스트화된 경력보다는 실제 성장을 위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